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서 3장 6절의 말씀.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인데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이때가 강수량이 제일 많은 때예요. 그래서 수량도 많고 수위도 높고 물이 아주 빠르게 흐르는 시기인 것입니다. 거기에 어린 아이들을 비롯해서 노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건너간다는 건 아주 위험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혹시 가나안의 적군들이 강둑 건너편에서 매복해서 숨어있다가 기습 공격을 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건너가야 할 강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을 앞두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초조해하면서 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합니다. 게다가 모세가 어떤 지도자입니까? 가장 위대한 지도자, 리더십이 탁월한 지도자인데, 그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된다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그러나 당사자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그 대단한 모세의 지도력에도 투덜거리며 불평하고 잘 순종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경험도 부족하고 어릴 때부터 봐왔고 나이도 어린 그 여호수아를 따라서 순종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에 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어요. 여호수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세에게서... 리더십을 물려받은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어린 거예요. 그리고 경험이 부족해요. 왜 북한 주민들이 저렇게 불안해 할까요? 김정은이라는 북한의 지도자가 너무 어린 거예요. 철부지에다가 욱하는 성질이 있고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보고 그런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미래와 자기 자식들을 맡겨야 되는데, 과연 잘 이끌어 줄수 있을까? 믿고 맡길 만한가? 마음에 걱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위험한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런데 아십니까? 여호수아는요? 하나도 걱정 안 해요. 여호수아는 하나도 염려 안 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여호수아에게 믿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믿었는가?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모세에게 리더십을 물려받은 여호수아도 처음에는 너무나 두려웠었습니다. 근심스럽고 걱정이 되고 염려로 그의 마음이 가득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내가 도망칠까 하고 싶, 생각하고 있던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성경을 앞으로 두장 넘겨서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 보실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보더니 여호수아야 왜 이렇게 어깨가 축 처져 있는 거야? 왜 이렇게 그렇게 귀가다 죽어 있어? 힘을 내야지 발목에 힘을 주고 벌떡 일어나라 그리고 이 백성 내리고 내가 지시할 땅, 저 가난한 땅을 향해 가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두렵기도 했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들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들자 여호수아에게 이 일이 자기의 사명으로 와닿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깨닫는 순간. 이 일은 더 이상 여우수와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우수와는 이 일이 잘될 건가, 잘 되지 않을 건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성공하시는 것이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와는 그거 염려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명으로 알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그 일이 죄 짓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하는 어떤 일은 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믿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능력을 볼 때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잘 해내지, 해내지 못할 것 같은 염려가 있습니다. 여우수아처럼 피하고 싶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다.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을 지을 때에 주일날 예배 출석 인원이 고작 한 27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 인원과 함께 이큰 예배당을 짓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사단의 장난질과 공격이 있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한 많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성도들이 염려할까봐 제가 내색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했지만은 밤에 집에 가서 잠을 자다가 걱정이 돼 가지고 잠을 이루질 못해요. 겨우 잠들었는데 놀래가지고 탁탁 일어나 깨면은 새벽 1시예요 마음을 진정, 진정시키고 정 또다시 잠을 청해서 잠들었는데 또 놀래서 깨면 새벽 3시예요. 이런 식으로 매일 밤마다 여러 날을 하루에 몇 번씩 깨면서 그 정도로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어느 날 미장원에 갔는데 미용사가 깜짝 놀래는 거예요. 목사님 머리가 왜 이렇습니까? 스트레스가 심하다 보니까 원형 탈모증이 생겨서 500만, 500원짜리 동전 같은 구멍이 여기저기 세 군데나 뻥뻥 뚫려 있는 거예요. 아주 매끈매끈한 맨살처럼 또막 일이 힘들고 지치고 막 기력이 없고 그래요. 이상하다 병원에 갔더니 갑상선이 문제가 왔어요. 이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갑상선 호르몬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장 약을 먹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합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와서 이런 톤으로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시작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일이 중단된다든지 잘못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 영광 가려질 것 아닙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저의 사명으로 믿고 순종하면서 끝까지 이 성전 예배당 건축을 위해 헌신하게 싸우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서 제게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일을 함께 할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이 기도밖에는 할수 있는 게 없었어요. 매 순간 순간마다 마음이 낙심될 때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그것을 확인하는 것 밖에는 다른 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하지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고백하다 보니까 점점점 제 안에 안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편안한 마음이 생기면서 불면증도 사라지고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머리카락도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함께 할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좀 보내 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보내 주신 좋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안에서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신앙으로 해석하면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가정 일이든, 회사 일이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든, 또는 심지어 아이를 키우는 일까지도 그 일을 얼마 동안 할지는 모르지만 그 일을 하는 동안에는 이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와에게 바로 그 믿음이 있었어요. 두렵고 떨리지만 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셔서 그 사명만 주신 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약속도 같이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볼까요? 성경을 앞으로 또 넘겨서 여호수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 다 같이 아음 성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네바논에서부터큰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엄청난 땅이에요. 광야와 레바논에서 큰강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의 모든 족속과 해가지는 저 서쪽 대해까지 다 너희에게 주겠다.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세에게 약속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모세와의 약속이 아니라 약속을 갱신하자. 약속 갱신 일어나요. 여호수아 너와 내가 다시 약속하자.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이 그냥 땅이 아니에요. 3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그냥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가가지고 내 발로 밟을 때에 내 땅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땅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서 그것을 밟는 자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우수와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향해 발을 내딛기 시작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만 주신 게 아니라 또 다른 약속을 주셨는데 여우수와서 1장 5절과 6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내가 누구와 함께한 것처럼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랑 같이 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이 찬송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한다고 하는. 그래서 육 절에 뭐라고 합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여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게 될 거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것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고 있던 것처럼 여호수와 너와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아무 본문이나 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 성도들과 이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걸 제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말씀을 전하겠나이다. 그래서 준비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선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모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도 이 약속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임성국 목사와 함께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바로 그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뭐가 없으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기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할 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러므로 어찌 자기 입으로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행하지 않겠느냐 자기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지 않겠느냐 약속한 대로 다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의 약속이 3만 2천 0백 개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축복을 보장해 주는 말씀이 3만 2천 8백 개가 있다 그래요. 그렇다면 그 3만 2천 8백 개 약속 중에 내게 주시는 약속 한 가지 없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순종함으로 자기들이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길을 떠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나의 믿음이 증거가 되어져서 결국은 내 눈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실상으로 있지 않지만 그 믿음이 증거가 돼서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내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애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 가족, 우리 가문,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주를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준비한 방주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이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노아가. 또 히브리스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어떻게 나아갔다고요?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어서 11장 20, 10절에 이는 갈바를 알지도 못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여러분 내 인생, 내 자녀의 삶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에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사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도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게 되었다. 에베소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대연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단은 지비하게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사단은 지비하게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해 가려고 공격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뭐가 신앙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정도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한 침이 없는 하나님,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할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 나를 지으셨기에,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고,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복 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약속하신 말을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수와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시는데 이 약속에 조건을 하나 내거시는 거예요. 여수와야 네가 이렇게만 되면 어? 되는데 여기에 조건이 있다. 그러면서 어떤 조건을 내거셨냐면 다시 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이에요. 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 다음 8절은 우리가 지난번에 예웠던 구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예워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Then you will be prosperous and successful. 아주 길이 평탄하게 다듬어질 것이고 너에게 successful. 성공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이 내 거르신 조건을 엄중히 여겼습니다. 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말씀에 따라 여호수아 3장 3절의 일을 하는 겁니다. 다시 성경 뒤로 두장 넘겨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이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계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너희 제사장들을 가만히 지켜봐야 된다. 제사장 놓치면 큰일 난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계를 매고 일어나면 너희도 얼른 일어나. 제사장들이 가면 너희도 얼른 따라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택한 6절을 보세요. 같이 또 읽어보실까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제사장 너희들은 목숨 걸고 가장 먼저 강에 뛰어들라는 겁니다. 언약궤 메고 저 물이 넘친 넘친 되고 막 컬컬컬 흐르는 그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성경 뒤로 한장 넘기셔요. 3장 14절부터 17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무엇을 메고? 언약계를 메고, 백성 어디서? 앞에서 나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철렁철렁 넘치더라. 언약계를 맨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맨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의 발이 어떻게 되자? 물가에 잠기자.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여러분 보세요. 물을 그릇에 채우는 봤지만 물을 한 곳에 쌓아본 적이 있으세요? 한 30cm 물을 쌓아본 경험 있으세요? 갑자기 그렇게 금유로 흐르던 그 요단 강물이 제사장들이 언약계를 메고 발을 딱 내딛는 순간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성 그체에서 물이 쭉쭉쭉쭉 쌓여 올라가는 거예요. 물벽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이어보세요.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어떻게 됐다?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17절. 여와의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어디에?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모든 백성이 이 오단을 건너기를 뭐할 때까지? 마칠 때까지 언약계 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없으면 물벽이 무너져 내릴 거잖아요 덮칠 거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앞에서 언약계성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뒤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내건 조건에 따라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언약계를 맨 앞에 그 중심에 딱 놓아 둔 거예요. 언약계를 우리는 증거께 법궤라고 부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만든 그 성막 들어오면은 성막들이 있고 그 앞에 성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휘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안쪽이 뭐예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 그 지성소에 법궤가 놓여져 있어요. 그 법궤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는데 히브리서 9장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계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지성소 안에 금향로, 금으로 만든 향로가 계속 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계를 금으로 쌓는데, 그 뚜껑을 열어봤더니 세 가지가 들어 있어요. 십계명이 새겨진 언약의 두 돌판, 아론이 사용했던 싹이 난 지팡이, 출애굽 때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먹으라고 내려주셨던 만나가 들어간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마다 중요한 상징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 이것은 캐논입니다. 잡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루 딱 재봐서 너무 길다? 불합격. 너무 짧다? 불합격. 여기에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캐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캐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사시대는 가장 많이 타락하고 가장 많이 가난 원주민들에게 종살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캐논이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이 아니고 자기 소견, 자기의 생각이 캐논이에요. 자기 생각이 오를 대로 살았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의 도 돌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론의 싸이난지팡이에요 여러분 레이 지파 중에 고핫 자손 중에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열두 지파의 지도자들 250명을 귀합해 가지고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을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땅을 갈라지게 해서 지진이 나가지고 그 고라와 함께 동조했던 250명이 완전히 땅에 그냥 다쳐서 죽어버려요. 그것을 보았던 그 가족들이 또 모세와 아론을 엉망하기 시작하자 이번엔 하나님께서 전년병을 돌기 위해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는데 자그마치 1만 4천 0백 명이 그 연병에 죽는 거예요. 그때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중재하지 않았다면 다 죽었을 거예요.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모세와 아론에게 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대표를 불러서 지팡이를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법계가 있는 그앞에1 2두개 지팡이를 다 꽂아놓고 하룻밤을 보내요. 그 다음 날 되니까 아론이 사용했던 말라 삐뚤어진 그 막대기 지팡이에서 새순이 돋고 싹이 자라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잘 인도하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부여하여 주신 하나님의 영적 권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위임하여 주시면서 입증해 주신 거예요. 음. 여러분. 때로는 아론에게 모세에게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방 여자인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한 모세를 보고 미리암이 비난을 하기도 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 편을 들어주는 걸 우리는 알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잘 목양하고 성도들을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위를 위임해 주셨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인인 것입니다. 고하는 자기가 먹거리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나 부모가 있는 자식은 먹거리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믿음 중에 제일 큰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처음 들어보세요? 믿음 중에 제일 큰 믿음 다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무래도 다시 불러봐야 되겠어요. 다같이.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 자식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어설프게 나사 가지고 하나님 노릇 가로채고 하나님 역할 대신하려 하다가 자식 망칩니다. 나의 일용할 양식도 내 자녀의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지만 너희들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는 건 나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만나가 들어간 항아리를 언약궤에 넣어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열의 구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가난 연합군과 전쟁을 할 때에도, 항상 법계 앞에, 항상 자기들 앞에 법계가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봤어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점검. 야, 이거 빠진 거 없나 한번 체크해 봐라. 체크. 오늘 설교의 제목이 체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도요, 법계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일이 잘 풀리면 다 괜찮다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한 순간에 한 방이 갑니다. 때문에 일이 잘 풀려도 법계가 내 삶의 중심에 있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일이 꼬이고 어려울 때도 낙심하기 이전에 법계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법계가 있다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법계가 없는 것이 문제지 일이 힘든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위대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한 거고,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한 거잖아요.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했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일이 꼬여도 법계가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 한게 뭔지 아십니까? 법계가 다윗성 중심에 있는지 그거 체크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3장 3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3장 3절. 아, 죄송해요.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 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울 때 아무나 세울까요? 특별히 선택된 사람을 세울까요? 말할 것도 없지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뒤져서 유일하게 사울이 왕이 될수 있기 때문에 세울 정도로 사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말년이 비참하게 끝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가 왕위로 지위에 있는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의 법계 앞에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실패한 겁니다. 이것을 점검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왕위에 오르자 가장 먼저 한 것이 그 법계를 한 자기 다윗성 중심에 가져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우리 중심에 법계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그 법계가 없다면 다시 법계를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법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법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법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법계일까요? 예수님에게는 이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의 완성이십니다. 내가 율법을 패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은 그 말씀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지닌 권위의 원천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모험을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단의 공격이 가장 취약하고 가장 연약한 이 우리 육신 가운데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 이 자기를 꾸기고 꾸기고 꾸겨가지고 이 육체 속에 자기를 가두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가장 취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건 모험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사단의 공격으로 저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한 몸에 다 지니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우리에게 소개할 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를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음식을 먹어도 내 영혼이 만족하지 않으면 만족이 없습니다. 내 영혼이 예수의 생명의 떡을 먹지 아니하면 나는 배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내 삶의 중심에 법계가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에 나의 벗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주인이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 속에는 그 3만 2천 0백 가지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 앞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다 들어갔어요. 그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 앞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잘 통과해서 그때 그때마다 주시는 주님의 만나와 메추와 라일 먹고 우리가 가야 될저 가나안 땅 천국까지 완주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는데 주제가 마침 뭐예요?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엄청난 말씀을 전하실 텐데.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중심에 우리의 언약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살피시고 점검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